설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 대책 중심으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두 번째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또다시 감염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시 추진 중인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설 명절 맞춤형으로 보완, 강화하여 촘촘한 방역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설 연휴 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재재본 상황실장,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강화하여 연휴 기간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에 즉각 대응하고 재난 대비 현장 신속 대응반을 우선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란병원, 안도병원, 고려병원, 보건병원, 한일병원, 제1병원 등 민간 병원에도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와 해외 입국자는 물론 재택치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전담공무원의 책임의식 강화는 물론 자가격리자 관리 및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연휴 기간 경찰과의 합동 불시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격리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를 위한 편의 버스와 안전 숙소 역시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택 치료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동거 가족 전용 안전 숙소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 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 종합점검추진단과 시, 경찰 합동점검단 24시간 대응 전담팀을 통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4개 반 8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많은 진주역,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과 전통시장, 대형 매장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여 시민 안전과 지역 경제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우리 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진주시 복지재단에서 마련해 주신 마스크 15,000매를 지난 20일부터 상인연합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설 명절에 대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유례없는 감염 확산에 이어 올해는 전파력이 2~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명절 기간 동안 고향 방문이나 여행 등 장거리 이동과 타인과의 접촉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부득이한 경우 3차 접종 등 예방접종을 받으신 후 가족 단위 최소 인원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접종 구분 없이 최대 6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므로 설 명절 세대, 차례, 성묘 등에서도 위반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 대책으로 요양병원의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요양병원은 전파 감염 전파가 발생할 경우 집단 감염으로 번질 우려가 높으며 특히 노약자의 위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방역 강화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어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병원 접촉 면회가 금지됩니다. 시민들께서는 비접촉 면회나 영상 면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회객 분산 목적으로 사전 예약제가 시행되오니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자가 검사 키트 2,600여 개를 관내 요양병원 시설과 정신병원에 배포하여 고위험 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안락공원 추모 참배 사전 예약제 실시와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우리 시는 명절 전으로 안락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에 대비하여 추모당 참배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어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은 사전 예약제에 관해서만 참배가 가능하며 참배 인원은 하루 1,40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수가 모이는 대면 차례 진행을 지양하시고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독려와 접종 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적이므로 19세 이상 성인은 3차 접종을, 12에서 18세 소아청소년은 1, 2차 기본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접종률이 낮은 12에서 18세 청소년과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염에 취약한 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을 위해 1인당 5개씩 자가 검사 키트를 배부하여 가족 간 감염을 조기 발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의 예방접종 등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문자 메시지 등 간편한 방법으로 임시번호 발급, 관리 등 접종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도록 설 연휴, 연휴 민생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사건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6개반 80명으로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교통, 청소, 환경 등 8개반 115명으로 현장근무반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및 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소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간병원의 협조를 구하여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8개의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방역상황실 운영으로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문 여는 병의원 49개소와 문 여는 약국 125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추진 상황입니다. 오늘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확진자의 접촉자 9명,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 자가격리자 1명, 공군 교육사 관련 3명,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5명입니다. 기확진자의 접촉자 9명 및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의 검사 진단 과정입니다. 진주 2828에서 30, 2840, 2841번 확진자 5명은 2816번의 접촉자이고 진주 2831번 확진자는 2816,
2818의 접촉자이며 진주 2832, 33번은 각각 2818, 19번의 접촉자로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2835번 확진자는 2753, 54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에 따른 수동 감시자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2834, 2842번 확진자는 각각 다른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진주 2837번 확진자는 사천 확진자의 접촉자로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이동 동선,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다음은 실내 체육시설 관련 1명, 공군 교육사 관련 3명의 검사 진단 과정입니다. 진주 2843번 확진자는 2648번의 가족으로 치료시설 동반 입소 후 격리 중 증상 발현에 따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실내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7명입니다. 진주 2844에서 46번 확진자 3명은 공군교육사 관련인 2702번의 접촉자로 지난 18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공군교육사 관련 확진자는 모두 28명입니다. 이어서 시민 무료 설제 검사자 5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2836, 38, 39, 47번 확진자 4명은 두통,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주 2848번 확진자는 본인 희망으로 시민 무료 선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 등이고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848명이고 완치자는 2584명이며 257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478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683,747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건, 의료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숱한 위기들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우리 시의 방역 조치에 인내와 뜻을 준다고 거기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전국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8,571명이며 경남에서도 344명이 발생하는 등 전국과 도내 모두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이 모여 마음껏 점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시장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하여 일상 회복을 재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민들께서 설 명절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방역과 안전, 민생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